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강원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. 특히 피서철을 맞아 이른바 원정 유흥으로 인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데요. 해수욕장과 공원 등은 그야말로 코로나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딴 세상입니다. 거리두기가 실종된 현장,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거리가 온통 클럽으로 변했습니다. 밤 10시가 훌쩍 넘었지만 흥을 주체 못한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그야말로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. 연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느라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.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 주말, 양양의 한 해변거리 풍경입니다. 일부 주점은 갑판을 차려놓고 밤 10시 이후에도 술과 음식을 판매하며 단속을 피하는 꼼수 영업까지 서슴지 않습니다.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저희들한테는 더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야. 얘네가 없으면 사람들 없을 거 아니야. 우리는 잘 지키는데 왜 걔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줘야 되는 거야. 주민들의 민원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. 여기 너무 많이 모여 계셔.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흩어져 주세요. 다른 데 가서 계속 주세요. 해수욕장에서는 쉴 새 없이 폭죽이 터지고 모래사장에 불까지 피워놓고 음주가무를 즐깁니다. 통제선과 방역요원은 있으나 만합니다. 해변이 아닌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. 늦은 밤 원주 시내의 한 공원은 야외 파티장이 됐습니다. 저희도 일단 여기 온 당사자로서 상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얘기할 그건 없는데. 강원도 곳곳이 이른바 원정 유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해수욕장 82곳의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70% 넘게 증가한 79만여 명. 강원도와 각 시군은 해안가와 공원 등에서의 거리두기 위반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속수무책입니다.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.